아 진짜 걔 버스팬 됐어? 도정! 하긴 내 이름이 들어가면 잘생길 수밖에 없어. 아 있어요. 한수에서 벌써 한 얼굴이었다. 그래 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잘생겼다. 표정 씨발 진짜. 맨날 나 걔 들어거든. 야 시우야. 네. 니 카페야. 네. 뭐? 카페? 니까. 니까. 이름값 하세요. 잘해요. 시우 잘해요. 잘하는데 꼭 사고가 나더라. 내가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해당 학생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야. 뭐 사고가 나. 자, 빨리 한번 볼게. 왜 이렇게 좋아해? 자, 보자. 자, 오케이. 자, 10초간 명상. 자, 집중하자 이제 집중. 내한 원숭이 잠재워. 키키 잠재워.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우리 이번에 배우면서는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데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뭐냐?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름 자체가 여러분 니값을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은요, 우리 끼우 잡혔죠? 끼우? 자,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 여러분, 얘는요, 너희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어순! 알았고, 어순을 머릿속에서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근데 내가 얘가 왜 이름이 간접 의문문인지, 왜 니값이 적어인지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알았니? 좋게. 간접명문은요 여러분들 어순이 어떻게 나오냐? 별표인데 얘는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요. 이 전체가 무슨 절 역할을 하냐면은 저거나 명사절 역할을 해요. 명사절 역할을 한다. 어? 명사네. 명사는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 주먹구. 주먹구! 주먹구에 들어가. 아 우리 우리 주먹구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 됐어? 시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시우 이름 깜빡이. 놀라서 방금 필도 하트했잖아. 이거 놀랐어? 자 볼게요. 자 봐봐 이번에 보는 거. 자 1번 보시면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다른 문장에 포함돼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자 뭐라고 하는 거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어순 어떻게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지동 순으로 쓰는 거야. 의동주 여러분 CF 자 참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는 말씀드리고 이해 안 되냐면 내가 지금 바로 봐줄 거야. 직접 의문문은 여러분 얘는 어디서 되겠냐? 의문사 동사, 주어순으로 나온다. 그리고 뒤에 보면 퀘스천 마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얘들아 이거 위험하다. 어? 물음표만 있으면 무조건 직접 의문문이네요 선생님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왜 그럴까? 쟤도 간접 의문문이니까 쟤도 할 수 있어. 맞긴 맞는데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자, 그래서 근데 자 봐봐 보통 의주동, 의주동으로 쓰는데 여러분 의문사, 의문사는 뭐뭐 있어? 학교때 유커 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 그렇지!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 후! 뭐 있어? 언제? 아 누가? 언제 뭐야? 영어로 뭐야? 왜? 왜? 뭐야? 왜? Where? Why? How? What?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거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을 경우는 저렇게 의주동 쓰면 되는데 만약에 물어보는 말에 의문사가 없어 어? 의문사가 없네?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if, when을 주어동사 쓰는 거야. if, when을 주어동사 쓰는데 여러분들 if, when을 얘네들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시각검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지 아닌지. 그렇지 인지 아닌지 뜻이야. 인지 아닌지 뜻이야. 맞아 뭐만 하면 아니야. 조심해. 알았어. 자 자, 세 번째입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경우,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 된다. 라고 체크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이해시켜줄 거예요. 일단은 저기, 아, 저 단계 있구나. 하고 넘기세요, 지금. 밑에 예시보면 바로 이해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이 조금 빡치는데요. 4번 좀 편해졌잖아. 4번이 조금 열받고 좀 빡쳐요. 자, 주전의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rt, suggest, imagine, assume. 자,
presume이라는 여러분들 누가 나오냐면 생각하다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온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아, 표시해놔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의문사가 어떨 때 쓰는 거죠? 질문한테 물어볼 때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하다, 여러분 이 여기 있는 게 생각하다 그러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물어보는 거나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렸죠. 여러분 얘네는 짝꿍이라서 어쨌든 이해시켜 줄 거야. 일단 저답기 꺼놓고 넘기시고요. 밑에 이신분 바로 이해될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자, 직접 의문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네들인데, 직접 의문문은 어순이 의문사, 중사, 주어순인데, 자, 근데 의문사가 주어가 될 시, 여러분 여기 위에 있었던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간접 의문문에서도 의주동이고요. 의문사가 주어가 된 거야. 얘가 의문사가 동사순으로 쓴데 여기서 똑같이 의문사 동사순으로 쓴다라는 거 얘네들 다시 한번 표시해보세요.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예시문 바로 이해될 거예요. 예시문 바로 이해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30초 드릴게요. 쭉 정독해봐. 정독하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시작. 일단 지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Do you know라는 게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만 볼게요. 이 밑줄 친 영상만 볼게요. 이 밑줄 친 것만 보니까 의문사,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 밑줄 친 영상만 보시면 뭐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 직접이야. 여러분, 아, 의문사 동사 주어순이에요. 직접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직접 의문문이라고 쓰는 이유가요. 맞아. 왜? 어, 맞아. 여러분, 직접 의문문이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 얘가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알았어? 여러분,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여러분 싸가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자, 잘 봐. 그래서, What does the sentence speak? 야, 저 문장 의미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랑 여러분들 우리말로요 길면 길수록 어때요? 얘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서 예의 바르게 하고 싶은 게 그게 간접 의문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 문장을요 이 문장을 지금 Do you know 동사 주어 아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서 의문문이랑 같이 합쳐서 쓰는 겁니다.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예의 바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럼 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조동사가 나와있고, 주어가 나왔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 문자 보니까 어때요? 이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어에 들어가는 거야?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at?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What the sentence is mean? 동사순으로 썼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간접 의문이요. 간접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조금 더 싸가지 한마디로 예의 바르게끔 만들게 하는 게 간접 의문이야. 이해했어? 애들 실수 드럽게 많이 하는 거 선생님 그냥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무조건 직접 의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얘 문장 속은 뭐라 그랬어? 놀라서 표시한 거 명사절이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서는 물음표가 왜 있냐? 왜 물음표가 있어? 간접 의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앞에 있는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Do you know? 의문사, 아니, 그냥, 동사, 주어, 순으로 쓰면 얘는 의문사다. 의문문이죠. 숫자랑 뭔 말인지 이해되니? 끼워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자, 볼게요, 밑에도.
자, please tell me. 나한테 얘기해줘라며. 아, 여러분, 걔 원래 이렇게 했어? 원래 이렇게 했어? Why did he live here? 여기에 그 왜 떠났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연아야, 얘네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렇죠. 의문사, 동사, 주어순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물론 조동사 다음에 동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직접이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너는 네 가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조금 더 네 가지가 있게끔 만드는 게 간접 의문이야. 그래서 더 길게 해서 앞에 얘네들을 기과시킨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Please tell me 라고 쓴 다음에 자 나한테 지금 얘기해줘. Why he left here? 그가 여기를 왜 떠났는지. 됐니? 자, 여기서 보니까,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영작할 때도 여러분들 안 막힐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 자, 그 다음부터 하나만 더 조금만 쉴게요. 한 명이 좀 지각했거든요? 죽이려고요. 와. 얘가 얘기했잖아. 꼭 누구 쫓아가면 싸우고 친다고. 걔가 지각했거든. 죽일 것 같아서. 자, I don't. 자,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 Where does she live? 이렇게 해서 끼우. 직접 간접 이거. 뭘 생각하고 있어? 왜 직접이야? 뭐라고? 그렇죠. 의문사. 동사, 주어도 나와있죠? 아, 얘 지금 직접이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난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네 가지가 없어.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어. 그래서 앞에는 나 이거 모르겠어요. 나 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조금 더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ere she lives?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를요. 의문사. 의문사가 나와있고 주어, 동사수로 나와있습니다. 펜 누르고 있지 마라. 막 적으면서 따라와, 지금. 선생님을 하면 당연히 쉬워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된다고. 알았니? 적으면서 여러분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그때 조금 시간 걸리거든요. 조금 시간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조금만 쉬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고 물어서 지금 물 먹고 오세요. 왜 이렇게 많이 끓였어? 끓였어? 표준 못 했어. 표준 없네. 아, 저 있다. 교사생이 아니라 무서워 아닙니다. 냉면 너무 차 그거 알아? 아 그거 알아. 그거 박지원이 이달먹다 그랬어. 뭐라고? 박지원이 그럼 김 찰릴 수도 있잖아 여기 뭐 이러니까 너는 뭐, 너네 뭐가? 그 국어책에서 냉면이 너무 차 그거 뭔지 알아? 아아어 발라떼 토끼 되겠대. 미안한데 내가 이 넥스트 가서 내가 제일 하이에 야 너 그 타이밍이 타이밍 기준이 어디야? 진이 이렇게 담비하는 거야 이제 이기잖아 얼굴이 어 대박 어 진짜 너무 그래 하얗다. 우리는 옐로야 얘는 화이트야 얘가 지금 화이트하고 이성경 하얀 사람 좋아 나래 이성경 왜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까여가지고 아니, 근육보다는 왜 싫어해 얘 근육에 그럼 근육 없어. 하축증 팔 같지. 진짜. 근데 이 생글치 입는 건데. 근데요. 나보다 시간 다 소리. 아, 너 학교에서 자꾸 일어나 있으면 말라고 왜 자꾸
알지? 그냥 누워서 나 여기 김태성 알지? 어. 아니 걔 아니 나 걔 살이 존나. 아나 걔 하루라도 봤더니 오늘 어떻게 할지 알아? 왜 또? 아니 이제 대체 걔 축경모서 이렇게 타그하잖아. 제가 어떻게 타그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걔 아니야 걔 이 그리고 이 걸을 때 이런 건 아니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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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맨날 전화 미친 거 같아. 잘한다.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아 근데 진짜 응 이세요. 응 이세요. 응 오빠 졌죠. 응 이세요.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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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도 아니고 이제 0도 아니고 이제 0도 아니고 이제 0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짓는 바인으로 갔거든. 에유. 야 나 목요일날 2반이랑 하는데 나 질 것 같아. 아니 근데 5반은 인경이야. 병민이 있잖아. 야 근데 이반이 더 세. 나 이반이랑 붙잖아. 이반이 개이잖아. 이재진이랑 야 이반 미쳤어. 그렇게 때렸어. 이반 미쳤어. 그러니까 이반 존나 세다니까. 이반 미쳤는데 우리가 이겼어. 남자는 엄청 때려가지고 여자 죽잖아. 야 여자는 지혜가 유지라 얘들아. 중위주의 내 친구이 첫 번째 판도 여자애 내가 여자애를 세 명 맞췄거든. 내가 딱 했는데 여자애 갑자기 오 이러면서 여자애 주변에서 갑자기 둘이서 달려가지고 둘이서 척척 싸워나가지고 한 명이 아웃이야. 한 명 나가고 남자애 그 뭐냐 얼굴 맞아가지고 일반 남자애가 피하는 얼굴 맞아가지고 나왔거든.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로 김강우가 맞아가지고 아웃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어. 김강우가 원숭이냐고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졸음 중인데 지금 맞았는데 안 맞았더라. 이러고 있어. 대시로.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유기생한테 찾아갔다니까. 아니 나 좀 선생님 이건 맞지 않나요? 설득당해 왔었는데 진짜 너무 하얘서 그렇게 됐어. 야 얘 범인이 있다는데 브랜드 아니야? 피부 자기 좀 꺼내주고 싶대. 그럼 선크림 바르지 마. 아니야 근데 쟤는 선크림 바르나 안 바르나 똑같아 피부색. 더 이상 할 게 없어 미안한데. 그거 같긴 했어 나. 내가 친구잖아. 그거 닮았다. 그 이게 손 놓으면 손 잘리는 그 이상한 종종 같은 거 있잖아. 아, 그 있는데. 저 지금 이거 보고 쓴 거야? 어. 왜 그 집을 오고 있지? 나 스차린 것도 보여줄까? 나 스차린 거 좀 많은데. 내 스차린 흑역사 보고 싶어. 아니 나 필요 없고. 아니 이현우랑 함소준이 겁나 연애하지 않겠네. 스킨십하면서 뽀뽀를 하거든. 스킨십하면서 뽀뽀를 한다고? 어. 친언니가 스킨십에 뽀뽀를 하는데 그런 연수 선생님 맨날 와가지고 너네 떨어져 너네 또 해야 되는데 같이 점심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너 연우랑 석준이랑 같이 다니는 거지. 그러면은 걔네 뽀뽀하거나 스킨십 할 때 중간 껴. 걔 나가는 거야. 걔 이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초코파이에 있는 마실리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너 왜 에어컨을 사냐? 나? 왜? 이 새끼 그레이닉선 나 따로 산 거 아니지? 아니 이 새끼 색깔이 맞추고 싶었던 거 아니 마시생이 이거 그냥 이거 나는 그냥 올백이야. 어 올백인데? 난 이해한다. 쌤 얘는 둘이 커플 템 있어. 아니 뭔 소리야. 누가 내 앞에서 지금 커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랑 커플 템 둘이? 아니 쌤 실수 뭔가 이쁘니까 둘이? 야 손 내밀어봐. 아니 없어. 반기가 있다? 아니 반지 이거 제일 한번 말인데? 저 없는데? 아니 없어요. 저 그러니까 얘가 혼자 이렇게 막 가면 아니 뭔 소리야. 자 조용. 자 집중. 자 에어라인 자 텐션 자 볼게요. 우리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물 흐르듯이 다 이해했어요 얘들아. 맞죠? 맞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 이게 도대체 뭔데야 쌤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 의문사가 직접 의문문에 주어가 되는 경우 여기서부터 애들이 막 이렇게 되거든 지금. 어. 자. 아 설마 너 진짜 알바 하고 싶은데? 아니 알바는 좀 생긴 애들이 있어. 그럼 저도 갈래요. 저 생긴 애들 보고. 아니 생긴 애들 보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 사라진 곳이야? 지금 너희들 끝나면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 예비 고일만으로 되거든. 고일 알바 내더라 이거 쉽지 않아요.
안 갈래요. 여기 아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 알바는요. 기존에 여러분 알바라면 얘가 거의 2년 선행이거든요. 2년 선 앞에 나거든요. 고등학교 기본서를 두 개를 띄워놓고 시작해요.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중2인가? 중1인가? 아니 알반 들어갔는데 좀 알반에만 생긴 애가 있다니까요. 내려갈수록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어. 아 진짜예요. 근데 걔네가 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니 갔는데 니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어 어떡하러. 아니야 세네 명 있었어요. 아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어 어떡하러. 다시 내려간다겠죠? 어. 근데 혹시 내려갈수록 잘생긴 애들 많아요? 이게 참고로 그거 반 변동할 때마다 부원장님한테 보고해야 되거든. 아, 어. 부원장님 참고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소연아? 전 죽겠죠. 자,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 전에 내가 피셨던 얘예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자, 여기 어디였나? 자, 봐봐.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경우 의주동 아 의문사가 주어가 돼서 의문사 동사순으로 써. 알았죠? 자 밑에서 볼게. 밑에서 보시면 직접 의문문에서 자 의문사가 주어가 될 때 의문사가 주어가 돼서 동사순으로 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와 그런 자리 해줄게. 얘들아 일단은 볼게. 의문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해를 간략하게 한번 적어봐. 여러분 우리 의문사가 사실은 얘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의문 대명사가 있습니다. 의문 대문의 명사가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뭘까? 의문 뭘까? 아 형용사도 있는데 형용사 일단 돈으로 할게. 형용사도 있어 맞아. 정확하게 잘 했어. 자, 힌트. 그렇지. 의문 뭐가 있어? 부사. 여러분, 의문 대명사네. 여러분, 대명사라고 하면은 문장 성분에서 누구누구 따라하는 거야? 누구누구 대신하는 거야? 명사. 아, 그렇지. 명사 대신하니까 명사 문장 성분 어디 들어가? 주목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주어 자리에 있을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언제 가서 물어봐. 그게 왜 여기서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 그렇지. 후 또 아까 전에 얘기했다. What.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Which. 얘네가 있어. 됐니? 자 그리고 의문 부사는 여러분 부사에 저기 우리 맨날 나가 했을 때 맨날 배웠잖아.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뭐야? When. Where. How? Why? 자, 이래 있는데 의문 효용사 있어요. 근데 의문 효용사 일단 논의를 할게.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의문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의문사는요 문장에서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얘 성격이 있어. 얘는 성격이 더러워서 급하잖아요. 얘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쓰려고 그래? 맨 앞에 쓰려고 그래. 알았어. 얘들 지금 이해하고 따라와라. 나중에 영상 할 때도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money makes me happy 이런 찐따 같은 문장이 있어요. 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런 찐따 같은 문장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애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우리 연아가 딱 늘어났어. 맞아 저럴 수 있지. 그러다가 우리 채연이가 야 실수 그때 뭐 행복한다 할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 얘 품사 뭐니? 명사죠. 네. 명사잖아. 주어잖아 지금 맞죠? 네. 얘를 지금 대신하는 거야. 얘를 대신해서 얘 여러분 머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럼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없을까? 위치. 위치? 네. 어떤 위치일까? What? Makes me happy라고 여러분 어떻게 읽는 거야? 주어를 대신한 거예요. 주어를 대신한 걸 보고 여러분 얘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거? 직접? 네 직접입니다. 직접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자
자, 또 다른 예시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이런 좀 해볼게. He loves 허리예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거 몇 초식이야? 3회식이죠? 3회식이에요. 주어졌다 목적어인데요. 자, 만약에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했어? 만약에 그를 얘를 모르겠다라고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대신했네? 어떻게 만들면 될까? 적용해봐 이제. Who loves her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자 이게 첫 번째야. 지금 얘는 누구 대신해서? 주어 대신해서 지금. 맞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야를 대신하고 싶어. her. her을 대신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 야를요 먼저 원래 의문 만들 때요 의문사 어순으로 만들어야 돼.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는 마음대로 의문 뭐지 물어보는 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 주어 does. 네, 부단지. 그래서 여러분 봐봐. Does he love her? 이렇게는 바뀌었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원래는 이게 정석이 맞아요. 주어 자리에 있다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왜? 원래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데 의문사가 왜 밖에 없냐며. 야, 대신할게 그냥 줄줄 쓰는 거라고. 됐어? 됐니? 근데 여러분들, 목적어예요. 목적어,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의문 만들었는데, 난 야를 모르겠어. 그럼 야를, 얘 대명사를 해. 맞죠? 그럼 야를 죽이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얘네.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야는 어떻게 바뀔까? Who does he love?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는요, 의문사면서 누구 대신했니? 누구 대신했어? Her. Her라는 목적어 대신한 거예요. 아, 목적어가 의문사가 됐을 때는요, 여러분 뒤에 의문사 동사 주어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접 의문 어순 맞아요. 알았니? 하지만 주어 대신할 때도 여러분 뭐라고? 야, 이거 직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야들아 이거 적어라. 지금 봤을 때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에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 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쟤는 지워도 괜찮나? 빨리 적어라. 지금 제대로 이해해 이거. 제대로 이해해.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해 줘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의문 대명사에 대해서 좀 했어요. 자, 의문 부사 하나만 하고 넘길게. 여러분 의문 부사네요. 근데 봐봐 의문 대명사는 뭔가 하나 대신했죠. 그럼 당연히 의문사는 뒤에 대고 당연히 문장이 다 어때? 완전히 불완전해 전부 다. 완전. 불완전해요. 의문 대명사들은 다 전부 다 주모번 중에서 하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불완전해. 여기까지 이해돼?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의문사 하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he lives in. 일산 이렇게 써볼게. 야, 그는 지금 일산에 산대로 나 있어. 자, 보자. 보니까 문자 선분해 보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AD에 약간 여따로 나 있어 지금 맞지? 이거를 물어보는 말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면 돼? Does he? 그렇지. Does he? 일산. Does he live in 일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자, 보니까 당연히 직접 의문문으로 동사, 원형 이 순으로 쓰는데요. 이거 얼마나 맞다. 두 개 이상이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하는 의문 뭔데? 부사구.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중에서 몰랐더네. 장소. 나는 이거를 모르겠어. 야를 모르겠어, 지금. 그러면은 장소 나타내는 거 누구 써야 돼? 제 궁금한 맨 앞에 써야 된다니까. 누구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든 거야. Where does he live? 이렇게 써준 거야. 알았니? 빨리 적어라. Where does he live?
얘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죠? 했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게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전부 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돼 지금 이제는. 내려가라. 자 이번에 의분사가 주어인 경우 아까 전에 내가 설명 비틀어진 게 다 했어요. 왜? 의분사는 본능적으로 맨 앞에 생각한다고. 알았죠? 자 보자. 자 I don't know 다음에 who broke the window 뒤에 물음표 달려있어. 자 의분사가 지금 자체가 주어가 된 거야. 얘가 지금 의분사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이 일어나 있어. 그럼 수차나 이거 문장 속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그렇지 직접이에요. 야 누가 깼어? 이러면 여러분 내가 깼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좀 부드럽게 쓰고 싶은 거야. 나 누가 깼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부드럽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 바꾼 게 I don't know랑 합쳐가지고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이거를 깼는지를요. 목적어절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얘는 어때?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돼가지고 동사 목적어를 쓴다. 여러분 야는 간접이야. 간접 의문문도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전부 다 의문사. 의문사가 주어인데 의문사 동사 이렇게 썼어요 지금 맞지? 그래서 얘네들의 어순은 어때? 똑같아요. 조심해 이거 알았니? 선생님 이해됐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게. Do you know who is he? 얘가 누구인지 너, 그가 누구인지 너 알고 있냐? 라고 지금 합치고 싶은 건데, 야, 지금 보니까 직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을 이렇게 썼는데, 어, 지금 의문사, 동사 주어 썼으니까 당연히 직접 의문문이야. 합치니까, 여러분 쉽죠, 이제는? 자, 동사 주어, 아니,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쓴 다음에, who he is.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간접 의문문 해야 돼. 알았어. 물음표 있다고 간접문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개망합니다. 문장성도 궁금해하고 목적어 자리니까 그리고 어순이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 누구 대신한 거야 지금? 이 분은 누구 대신한 거야? 중학교 중에서 목적어. 목적어 he is 다음에 he is a teacher 목적어야? 뭐? 네, 뭐 대신한 거야? 알았니?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위에는 전부 다 신랑에 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였어. 의문사가 있는 경우인데, 에, 선생님, 의문사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온 게, 그거를 나온 게, 보아랑 키프랑 웨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알았어. 알았니? 자, 볼게. Can you tell me? Do you like me? 너, 어, 아,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야, 직접이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너무 네 가지가 없어,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쓰려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더 사이를 붙인 거야. 너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죠.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가 아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좀 말해줄 수 있어? 조금 네 가지가 있죠. 간접 의문인데 보니까 의문사가 어때? 없을 때 누구 쓴다고? if나 whether 쓴다고요. 알았니? 알았어. 어 목적어 자리 들어있네. 목적어 자리 들어있고 아닙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if가 얘 무슨 뜻이라고? 인지 예, 인지하는지. 다음 주에 이거 그대로 낼 거야 얘들아. 알았죠? 제대로 보세요. 방금 찍어놓은 거. 어? 네 데일리. 아 여러분 데일리 여기까지 얘까지도 낼게요. 3, 4가 TF로 낼 거 얘한테 낼 거야. 안 할 수 있어. 자 니짱 할 수 있어. 얘들아 너도 시험 2주 남았어. 이거 안 보였지 방. 이거 주방 할 수 있어. 오늘 월요일 아니야? 아, 이제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녀석인데, 여러분 앞에 적어놔. 자, think, 동그라미, 생각동사. 내가 저기 위에 생각동사 아까 전에 뭐, think, imagine,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다 외워라. 다 외워야 돼. 알았어. 자, 생각동사가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자, do you think, what is it? 이렇게 나와있어. 어, what is it? 의문사, 동사, 주어서 나와있네. 자, 서윤아,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렇죠. 야, 직접이야. 직접으로 썼는데, 자, 야를 우리 위에는 저 똑같이 합쳤어. 합쳐보니까, 여 옆에다 무슨 게임? Do you think? 이렇게 간 다음에, what is it? is 요렇게 해서 지금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랬으면 야는요 틀린 겁니다.
원래 이게 정석이야. 여기 보니까 야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틀렸냐? 앞에 누가 있어? 주절 자리에 생각동사가 나 있어 지금. 알았어? 생각동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봐라. 이 왁절에 나왔던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 단절시킬 거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알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동사는요 누구랑 작동이라고? 의문사. 그래서 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야가 맨 앞으로 이사 가는 거야? 왜? 여랑 얘랑 세트하려고. 그래서 야 너 What do you think? It is 이렇게 해서 자 의문사가 원래 여기 뒤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지금 튀어나와서 와 누구 때문에 think라는 요 녀석 때문에 지금 튀어나온 거야. 원래 와시 뒤에 있던 녀석이. 알았어? 자 너 무엇을 너 생각해? 그게 뭔지 라고 해서 얘네들 이시 와시 있는 거를 맨 앞으로 빼서 짝꿍으로 얘네들이 짝꿍으로 쓰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조심해 이거. 자 그 다음 오케이 한 시 다 왔다. 자 만약에 조동사가 있는 경우 여러분 조동사가 있는 경우 여러분 양이 쉽죠.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자 얘가 여섯 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야가 지금 뭐야 이렇게 쓰면 야 뭐야 직접 의문문이야. 알았어. 야 이렇게 쓰면 직접 의문문인데 자 이거를 그냥 합치면 어떻게 하면 돼? Please tell me 목적 자리 지어가고 의문사 주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바꾸면 끝이에요. 됐니? 자 여기까지 시간 30초 다시 한번 예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생하면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점은 빨리 보고야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하고 사과 리스니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할 거야. 15분 컷 가능합니다. 자 보자. 자 반전 1분인데 아 여러분 이거 하우 하나만 적혀놔라. 하우가 여러분들 야 좀 영작이나 할 때 좀 아들 많이 실수하거든. 하우는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 무슨 뜻이 있니? 첫 번째 어떻게가 있고요. 어떻게 있을 때는 when, where이랑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얘가 얼마나일 때 조심하셔야 돼? 얼마나일 때는요 여러분들 야는요 how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같이 딸려서 같이 써야 됩니다. 얼마나가 얘를 지금 꾸며주는 거거든요. 꾸며주는 말과 꾸며를 받는 말은 반드시 부사가 돼야 됩니다. 영어의 규칙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만약에 직접 의문문이야 그러면 어서 어떻게 될까? 직접 문을 뒤에 어서 어떻게 될까? 하우 형부 다음에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예 네, 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 뭐야? 야는 직접이야 이렇게 해서 직접이고 그 다음에 하우 다음에 형부가 나오고 형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 있어. 야는 뭐야? 야는 간접이야. 조심해 이거 어순 조심해라. 조심해. 자, 빠르게 마지막 정리 한번 싹 보고 넘길 거야. 자, 보자. The old man asked me. 자, 그 늙은이가 나한테 지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How old I was. 자, 직접 목적어인데 내가 나와 있던 요 녀석이 그대로 나와 있네. 맞죠? 어? 너희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 의문사고요. 주어 동사 수입니다. 근데 How가 얼마나의 뜻이기
지금 하울아프부터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알았니? 자, 두 번째로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뭐를 모르는 거야? What it means.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 자,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소로 나와있네요. 그럼 뭐라고? 간접 의문문. 됐니? 자, 그 다음, 자, she doesn't know. 그 여자는 지금 모른대요. When he will come. 자, 얘는 지금 목적어에 들어있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소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 해서,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더 공손한 느낌, 예의 바른 느낌을 준다고요. 됐니? 자,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거 같이 쓴다. 얘네들은 써가지고 많이들 비교해서 이쁘게 쓰는 거야 지금. 됐냐? 자, 밑에 볼게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건 아까 전에 했어.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는 거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경우 의문사가 주어가 돼서 동사수를 쓴다. 의문사 동사수를 쓴다. 아까 전에 실컷 설명했다. 자, 그래서 Who told you that? 이렇게 나 있어. 자, 승규야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네, 맞습니다. 직접입니다. 직접인데 보니까 의문사 동사적으로 써서 지금 의문사가 왜? 주어가 됐으니까 지금 됐나? 자, 근데 밑에 볼게. I wonder who told that. 나 지금 궁금해요. 누가 그걸 얘기했는지. 목적으로 썼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의문사가 지금 주어가 돼서 이렇게 떡으로 쓴 거야 지금. 됐니? 자, 밑에는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봐.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누구 쓴다가? If not, whether를 쓴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Can you tell me? Do you mind me? 자,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 직접이에요. 직접인데 여러분 바꿨을 때 여러분 여기서 do 왜 썼어요? 이 do 왜 썼어요? do 왜 썼어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 동사는 자격적 의문 맞출 수 없어. 없으니까 의문문 만들라고 의문문 만들려고 두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 의문문 만들려고 두가 필요한 건데 Can you tell me if you like me?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여자리에 두술 필요 있어 없어? 두술 필요 있어 없어? 이 두술 필요 있니 형님? 없죠? 조심해. 영장한테 여러분 여기서 막 실수하거든. 어 여기도 두 있었으니까 여기도 두 집어넣어서 한번 그러면 조지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주의할 간접 의문문. 자, 몇 편 한번 칩시다. 자, 우리 동사 중에서, 여러분, 얘네들, 그냥 입에서 드르륵 튀어나와야 돼, 얘네들.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런 애들이, 머릿속에서, 아니, 머릿속에 딱 있다가, 튀어나와야 돼, 지금. 알았어? 자, 어떤 동사라고 했어? 생각하다, 류의 동사. 생각하다, 류의 동사들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을 때, 자, 의문문, 뒤에 있는 의문문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딱 튀어나온다고. 알았니? 선생님, 어선이 교신 같은데요? 아니, 교신 같은 거는 여러분 냅두세요. 그냥 얘네가 튀어나와요. 왜? 짝꿍이니까. 알았어? 자, 그래서, do you think who is he?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이 직접 의문문을요, 지금,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간접 어순으로, 바꿔놓고요, 원래 후가 여기 있다가, 앞으로 땡겨줬어. 왜? 누구 때문에 땡겨줬어? think 때문에 땡겨줬어요. 됐어? 생각하다들 얘네들은 꼭 외워놔야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Do you think who he i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끝.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저거 4관 우리 주요 뭐지? 통합범 빨리 봐보세요. 4관 통합범 몇 페이지냐면은 이렇게 하면 거의 우리 얘네들 거의 다 끝났어요. 46페이지 펴보세요. 46. 어, 올렸어. 니 오늘까지 적어서 나한테 보내. 아니, 이렇게 끝났네요. 안 돼. 지금 안 보냈잖아.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의 교과서 거의 모든 거 거의 다 끝났어요. 알았죠? 거의 끝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봐서 첨삭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혹은 저거 외부지문 나갈지는 선생님이 조금 너희들의 이제 채점이나 그런 상태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알았니? 자. 저희 몇 번 남았죠? 수업 한, 지금 5번 남았어. 많이 남았네요. 오케이. 엄청 많이 남았어. 어쩌지 마. 빨리 빨리 나. 아, 나 이번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하고 나서 좀 질병 문제 집이 또 있거든? 얘네가 중등부 때 높은 점수 받는 거 문제 집안에 풀면 돼. 그리고 천억 다 하면 돼. 자, 오케이. 어, 좀 빨리 해야지. 자, 오케이. 자, 우리 이번에 I wonder why he's running. 이래서 나 그거 왜 뛰는지 궁금해. I wonder. 대표. 자, 어, 여러분, 여 TV야 무슨 질문인데 배웠어 우리. 무슨 질문?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쪽이에요. 그 46쪽. 그렇지, 간접 부분이야. 우리 주요 포인트입니다. I wonder 다음에 이 간접 부분, 자, 자, 꿈으로 잘 쓴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간접 문문은요? wonder 무슨 뜻이야? 궁금해하다죠. 여러분 이 자리 됐으면 될까 안 될까? 될 안 돼? 될 안 돼? wonder은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 의문사를 쓰거나요 혹은 if, when을 써야 돼. 불확실의 영역이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대승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대쳤으면 여러분 얘는 확실의 영역이야. 조심해. 그래서 얘가 다시 칠 거 같거든? 애들 물으면 다 틀려요. 자, 자, I think he's late for school. 얘 학교에 늦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했어. 자, 밑에 가볼게요. 자, 설명 요청하기라는 게 나와 있어. 자, 한번 볼게. 자, could you explain what is this? 자, 여러분 다 보시면은요. 자, 별표 치고, 어, 뒤에는, 야, 신난 이거 뭐야? 간접 부분. 자, 주의 표현이야. 자, it is a traditional Korean hat that it is called a gat. 이렇게 해서 가시라고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자, 밑에 과거하려 간접비문만 우리 지난 시간에 실컷 떠들었어요. 오케이. 자, 뒤에 넘겨봅시다. 자, 우리 listen. 자, 우리 첫 번째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 여러분들 언어는요, 우리 대화는요, 계속 여러분들 흐름을 파악하라 했어요. 흐름 파악하세요. 자, wow, look at the bridge in this hat. 여기서, 야, 이 광고에는 다리 좀 봐. 라고 나와 있어요. I wonder, 주요 뼈야, 뼈야, 뼈.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여기서, 어, 여러분, 안에 보니까, 여러분, 야, 어때?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선으로 나와 있고요. 어, 동사가 보니까, was taken 이란 뭐가 나와 있어? 수동 나와 있다는 거, 책배가 나와. 수동이에요, 수동. PPP, 수동. 그래서 take, 자 take, 아 뭐 took, 뭐 이런 걸로 해서 X 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that's a 광안대교 in Busan.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라고 나와 있어. How do you know that?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라고 그러니까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우리 지난달에, 지난 여름에 한번 같이 갔었어 해서 모르겠네. 됐니? 자, 그 다음 밑에도 빨리 볼게요. 뭐야?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Look over there! 야, 좀 저기 좀 봐봐. I wonder why there were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그러나 있어? 자, I wonder 별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간접 이제 얘기 안 한다. 말로만 한다. 간접 의문 의문사. 자, 의문사인데 의문사인데, 자, 여러분, 얘 지금 ADM으로 쓰고 있습니다. ADM 동사, 주어수로 나와 있어. 야, 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얘가 무슨 부사야? 네, 유도부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유도부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조심해라, 잉. 자, people waiting in line. 자, waiting in lin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이거 바로 닫고, ING 동그라미. 여러분들, ING가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따지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그럼 어떻게 쓰면 돼? Who are wai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니? 자,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좋습니다. 자, they are waiting to get at the new bakery ther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대. 뭐 하려고 지금 새로운 빠집 들어가려고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대. 뭐만 하기 위해서래. 무슨 조합법? 보사죠? 보사 나와야 돼 지금. Why is he famous? 야 그거 유명하냐 말이야. Yes, it is on the TV program. TV program에 나왔어. Really? We should try their brand then. 우리 거기서 한번 빡쳐보고 보자. Sure, good. 됐니? 자, 그러면 사실은 밑에 별표. 자, 여기 주요 표현입니다. 주요 표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적어도 얘가 이 표현을 지금 대체해서 쓰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요. 자, 보자잉.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거 물어보기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궁금한 거 물어보기가 어딨어? 어, I wonder,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데, 얘네들을 지금 밑에 있는 얘네들을 주르륵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됐어. 너 정리해서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다음 시간에 가. 재밌는 놈이. 아. 아니, 뭐? 아, 진짜 제발. 끝났어요? 아니, 아직 끝났는데. 자, 진짜. 뭘 어디 끝나? 아.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야, 아니지, 밖이야. 난 너희들 1분 1초라고 난 마지막까지 내가 쥐어 짜낼 거야, 제가. 알았지? 연아야, 졸리니? 너 지금 뭐했어? 연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때문이야? 아니. 열심히 해야죠. 너도 시험 있네. 얘기 좀 해. 네. 아니, 너무. 아, 그러면 얘들아 숙제 좀 정정할게요. 숙제 좀 정정할게. 왜냐면은 얘들아 일단은 왜? 방 꺼져. 얘들아 숙제 좀 정정할게요. 이거 어딨지? 줄여주실게요? 일단은 리스닝 다 안 하기 때문에 이래 숫자 없애겠습니다. 오. 없애고요. 잠깐만 사과 부르지. 아 진짜. 야 왜 꺼내놨어? 저요 문법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54에서 네? 야, 70도 치고 싸게 때린 거지? 네. 아니, 솔직히. 야, 내가 뒤에 녹아서 다 빠졌어, 지금. 아. 자, 페이지 54에서. 자, 몇 페이지? 양식껏 얘기해라. 55. 양식이 없네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네, 자, 알았어. 됐죠? 아, 네. 아니, 다섯 번째야. 너 조용히 70분 남지. 아니, 나 봐. 자, 됐어? 아, 예. 와. 아니, 그거 안 쓰잖아! 네. 최종까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참사 먼저 들어갈게요. 참사 먼저 들어가고, 미스게 마무리할게요. 자, 다들 고생했고, 개인님.